한국관광공사가 SNS 인플루언서 작가들과 함께 테마형 걷기 행사 우리 같이 걸을까를 개최합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이 경북 구미의 소외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단속됐던 제주 몇몇 숙박업소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 제주 자치경찰단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FC 바르셀로나가 나이키의 유니폼 제작을 요구하는 등 네이마르 복귀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홍성혁입니다. 오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테마형 걷기 행사 우리 같이 걸을까가 개최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총 10회에 걸쳐 SNS 인플루언서와 작가들과 함께 걷기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층을 모두 사로잡기 위해 평소 만나고 싶었던 작가 또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각기 다른 테마를 주제로 여행하며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의 첫 시작은 길 위에서 마주친 바람이라는 주제로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 청춘유리, 서일훈 부부와 함께 강릉 해파랑길을 걸으며 대화하는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또한 각 회차는 인플루언서들의 재능과 참가자들의 수요에 맞춰 여행 스케치 실습, 인생샷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맞춤형 여행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광공사의 SNS 채널을 통해 여행기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두루노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매회 10에서 20명의 참가자를 추첨해 무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면허처럼 오토 차량, 즉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수동변속기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시험은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 소형 화물차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토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과 농협구미시 지부 임직원 40여 명이 경북 구미의 소외계층 농가 6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2005년 건축 관련 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로 결성되어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685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 보일러 및 급수배관 교체, 전기배선과 전등을 교체하는 등 뜻깊은 무료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나중수 농협 구미시 지부장은 사랑의 집고치기뿐만 아니라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농업인 행복버스 운행, 농촌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여러 나눔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신뢰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 행위로 단속된 업소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해 총 21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6개의 독채 건물 중 5채를 민박 건물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부터 객실 10개를 신고 없이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영업한 업소 등 이전에 불법 영업 행위로 단속된 경력이 있는 업소들이 계속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한 업소에 대해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명가 FC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 영입을 대비해 축하 영상을 만들고 유니폼 스폰서인 나이키에 네이마르의 유니폼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네이마르의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층 회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첫 제안은 거절당했습니다. 영입 비용이 파리 생제르맹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는 네이마르의 복귀를 위해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